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진미 김밥을 만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진미 김밥인데요. 밥을 양념해서 식혀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계란 2개, 그리고 진미 무침. 진미 무침은 제가 또 만들어서 올려놓은 동영상이 있는데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는 어묵 2장, 그리고 단무지, 그리고 단무지와 같이 판매되는 우엉조림입니다. 그리고 오이. 이 진미김밥 양념은요, 마요네즈가 들어가요. 한 스푼을 넣습니다. 크게 한 스푼 뜨고요. 국간장도 이렇게 작은 스푼 하나 넣을게요. 자, 작은 스푼 이렇게 섞습니다. 섞어서 여기다가 넣어서 비벼줄게요. 밥이 뜨거울 때 하셔야 됩니다. 비벼서 일단 식도록 놔두고요. 재료 준비할게요. 계란 2개를 소금 자 2꼬집만 넣어서 섞어서 비단육즙을 넣는데요. 오늘은 채를 썰어서 쓸 거기 때문에 자, 둥근 팬을 그냥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이는 자, 껍질 부분만 쓸게요. 자, 속에는 수분이 많이 나오니까 쓰지 않고요. 필요한 만큼만 잘라 쓰겠습니다. 그리고 어묵 채썰어 쓸게요. 채 썰지 않고 뭐 굵게 썰어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진미김밥에 들어가는 재료는 전부 준비된 것 같아요. 자, 기름을 조금 두르고요. 지단을 계란 2개인데 얇게 2개 부치겠습니다. 이게 어묵꼬지입니다. 어묵꼬지를 이렇게 이걸로 뒤집거든요. 제가 뒤집을 때 어묵꼬지를 이렇게 해서 짠! 다 익었습니다. 그러면 꺼내겠습니다. 이렇게 식힌 다음에 채를 썰어 줄게요. 자, 하나 더 부치겠습니다. 남은 기름이 있으니까 이대로 계란 지단이 다 됐고요. 네, 다 됐으니까 여기 열이 남았죠? 자, 어묵을 바로 남은 열에다가 바로 볶아주겠습니다. 물론 기름도 조금 둘러야겠죠. 여기에 간장과 올리고당만 조금 넣으면 되겠습니다. 간장은 자. 올리고당, 바로 간장과 올리고당이 들어가면서 불을 끄고 남은 열로 이렇게 볶아줘도 돼요. 양이 작으니까요. 계란은 지단을 채 썰어 줄게요. 이렇게 2등분 낸 다음에 이렇게 모양이 고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차피 김밥 속에 들어가면 다 뭉쳐질 거거든요. 자, 이렇게 진미는요, 고추장과 올리고당을 섞어서 무친 거예요. 진간장 조금이다. 이렇게 준비됐습니다. 이제 진미김밥을 한번 쌓아보겠습니다. 김은 자, 매끄리한 부분과 두툴한 부분 있죠. 반짝이는 부분은 밑으로 가고요. 위는 조금 두툴한 부분에 아까 밥을 식혀놨던 거를요. 마요네즈가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 펴지긴 잘 펴져요. 자, 이게 아까 해놨던 어묵 있죠. 어묵조림 채 썰어놓은 거. 그리고 자, 계란 채 썰어놓은 거. 이게 진미입니다. 진미는 전날 무쳐서 해두고 이렇게 통에 담아 습기를 머금고 조금 촉촉해지는 게 좋아요. 바로 무쳐서 하면 딱딱하거든요. 냉장고 안에 먹다가 남은 진미가 있으면 이걸 이렇게 활용하면 더 좋겠죠.
단무지, 자, 우엉, 이렇게 또 김밥을, 자, 이렇게 밥과 밥 만나서, 밥과 밥이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까 물을 준비해 놨는데, 물을 살짝 바르고 이렇게 놔둡니다. 그러면 습기가 차서 김이 붓겠죠, 서로. 자, 하나 더 해볼게요. 마요네즈 간장에 버물러서 식혀두었던 밥이 너무 식기 전에 김밥을 싸야 돼요. 약간 따뜻할 때 싸야지 잘 싸져요. 너무 식으면 이게 좀 붓는 게 따뜻할 때보다는 덜 하겠죠. 자, 이렇게 밥을 골고루 펴서요. 자, 자 어묵 볶은 것, 채쳐놓은 것. 자, 채쳐서 어묵 볶았죠. 자, 계란도 채쳤죠. 진미가 이렇게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진미 모양과 비슷하게 한다고 제가 채를 친 겁니다. 진미는 빨갛게 무치면, 물론 어린아이들이나 매운 거는 싫어하시면 간장으로 무쳐도 됩니다. 간장 무침 진미도 괜찮고요. 자, 이렇게 우엉 넣고 단무지 넣고 오이 넣고, 자, 이렇게 밥과 이 밥과 이 밥이 만나면 돼요. 이렇게 꼭꼭 눌러서. 제가 김밥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싸도 습관이 되면 이게 없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참기름을 이렇게 두르고요. 이 때까지 참기름이 코팅시켜주는 거예요. 김이 습기가 많이 먹어서 눅눅해지지 않도록. 통깨를, 통깨는 참기름을 묻힌 다음에 이렇게 뿌려줘야지 붙어있지. 안 그러면 이거 안 붙어있거든요. 김은, 밥은 아무래도 잘 드는 칼로 쓰는 게 좋아요. 자, 칼을 사용하실 때는 항상 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다 됐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이게 진미가 좀 짭짤하고 매콤해서 맛있거든요. 자. 꽁지는 잘 빼다가. 진미김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상의모였습니다.